자, 글로벌 매크로 이슈들도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나금융투자 김두원 선임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중국 증시 얘기 전반적으로 하기 전에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좋아지나요? 어떠나요? 그래도 상황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들면서 여전히 변동성은 확대 국면에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오랜만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의 정책 기대감이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중국의 정책 기대감은 크게 한두 가지 정도를 염두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판단인데요. 지난 8월 기준 이로 중국의 외화보유액이 약한 3조 5,51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지난 4월 이후 한 1,907억 달러가 줄은 상태인데요. 따라서 중국 당국은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추가적인 외화 유출을 방지할 것으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증시의 자금 유입인데요. 지난달 중국의 연기금인 양로기금의 투자 가능 금액 약한 2조 위안 중 30%가 증시에 투입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리커장 총리 역시 수출 촉진을 위해서 추가적인 위안화 절하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즉 전반적으로 수급 측면에서 보면 중앙당국이 증시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중국 쪽으로 조금 더 범위를 좁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물론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 좀 지표들이 엇갈리는 모습이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중국 경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다만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 본다면 중국 경기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일정 부분 경감된 것도 사실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제조업 부분에서 둔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비스업의 약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12년 중반부터 중국 GDP 내 3차 산업 비중, 즉 서비스업 비중이 2차 산업 비중을 웃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재화와 소비 중심의 소매 판매가 여전히 부진을 하고는 있지만 여행업이라든지 아니면 영화 관람 등 추세적인 소득 증가에 힘입은 서비스업 소비 성장세는 견고한 상황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중국 경기에 대해서도 한번 판단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나라 역시 오늘의 가장 컸던 이슈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도 많이 예측은 했었는데 금리 동결을 시켰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FOMC 회가 있다 보니까 역시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변화를 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준금리 동결부터 해서 다음 주 FOMC 얘기까지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전반적으로 먼저 미국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9월 FOMC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미국 금리 인상은 9월보다는 12월에 가능성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8월 고용에 대한 해석이 난무하지만 혼재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8월 수입 물가가 재차 하락폭을 키웠지만 여전히 0%대의 소비자 물가를 감안한다면 글쎄요, 금리 인상 가능성은 9월보다는 12월 가능성이 좀더 무게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상대로 9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요. 3개월 연속 동결이었습니다. 9월은 다들 아시는 것 같이 빅 이벤트가 많은데요. 한 단계 높아진 환율도 영향을 주었겠지만 국내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점이 아무래도 9월 동결을 이끌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과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변화를 감안한다면 4분기 중에는 추가적인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우리나라 그리고 FOMC에서에 대한 금리 얘기까지 전반적으로 해봤고요. 다음 주참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것들이 많을 것 같고 좀 긴장되는 한 주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다음 주 일단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9월이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달이었다고 할수 있겠고요. 9월 중에서도 다음 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짧지만 위험선호 심리가 부각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뉘앙스가 풍길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9월 FOMC까지는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책 기대감이 나타나는 내수 소비주라든지 아니면 최근 급락을 경험했던 헬스케어 관련주에는 보다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투자 전략에서는 내수 소비주 그리고 헬스케어가 나왔네요. 여러분들도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김전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글로벌 매크로 이슈들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현장 플러스 시간으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